최근 중국인들의 선 넘은 민폐로 깊은 고민에 빠진 나라가 있습니다. 미친 듯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행태에 평균 주택가격이 1년 사이에 13%가량 상승해 몸살을 앓고 있는 이 국가는 바로 캐나다인데요. 캐나다는 과거에서부터 중국인들의 관심을 유난히도 많이 샀던 국가입니다. 19세기 서부 철도 건설 시기에서부터 많은 중국인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고, 특히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부유한 홍콩인들이 대거 이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중국인들은 캐나다의 밴쿠버,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민을 가곤 했죠. 중국인들이 유독 이렇게 캐나다를 선호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캐나다의 복지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캐나다는 국제사회에서도 손꼽히는 의료 서비스, 무상교육 등 서비스망 구축 정도와 높은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반면에 중국은 거진 최악에 가까운 사회 안전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보다 살기 편한 나라로 캐나다로 떠나는 선택을 한 것이죠. 또한 캐나다는 다양한 민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서부권 나라들에 비해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이 현저히 적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캐나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민자들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이기에 실질적으로 이들이 캐나다에 정착해서 편안히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캐나다인들은 이민자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갖고 있었지만 점차 이곳에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전환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거주 목적이 아닌 오로지 투기의 목적으로 이곳에 집들을 사들였기에 많은 캐나다인들은 이에 눈총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곳에 이주한 중국인들은 그렇게 땅 투기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캐나다와 아무 연고가 없는 중국인들마저 이러한 소문을 듣고는 캐나다를 기회의 땅으로 여겨 무차별적인 부동산 투기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의 이민이 많아진 2000년 이후부터 캐나다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캐나다 현지의 밴쿠버 부동산 위원회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밴쿠버의 주택 평균 가격은 2000년도에 36만 5천 달러에서 2010년도에 100만 달러가 되었고, 2016년에는 18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 세계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물가가 불가피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캐나다의 집값 상승폭은 정말이지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내 경제 전문가들은 2000년 이후 집값에 심각한 거품이 꼈다며, 이 거품이 걷어지면 캐나다의 경제에 막대한 여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에 캐나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은행 대출을 제한하기도 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취득세를 20%가량 올리는 등의 규제 정책도 내놓았지만 중국인들의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민 오는 중국인의 수는 날로 많아져 밴쿠버 거주 주민의 30%는 현재 중국인이 되었고, 토론토 내에서 중국 이민자와 중국인들에 의해 거래되는 주택의 수는 전체의 15%가량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은 중국인들에 의해 점령되다시피 한 것이죠. 심지어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캐나다의 베이비붐 세대가 성인이 되어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주택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아진 집값으로 많은 캐나다인들이 신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C19 사태로 캐나다 경제에 C19 팬데믹이 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로 인해 집값이 지금도 바삐 상승하고 있는 탓에 캐나다 정부의 고민 또한 연일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캐나다의 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몰고 간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다음 희생양을 물색했는데요. 경악스럽게도 그들의 다음 행선지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한국인들의 꿈이 내 집 마련이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침체기에 머물러 있기도 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 자체는 높지만 고가에 형성된 집값으로 인해 사실상 재정거래가 막혀 서민들의 자가 소유는 꿈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서민들은 그저 집값이 안정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한국인들이 품은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택의 막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특성상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시간이 흐르면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기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중국인들은 캐나다에서 보였던 모습처럼 우리나라의 주택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렇게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인들의 국내 토지, 부동산 쇼핑은 지금까지 그칠 줄 모른 채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2017년부터 작년 5월까지 외국인들이 사들인 아파트 23,167채 중 중국인이 취득한 물건이 전체의 58.6%에 달하는 13,573채에 달했고, 그 거래 금액은
무려 3조 1691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 지역의 중국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2016년과 비교해 89.5%가 증가했고 경기 지역의 중국인 소유 부동산은 181.3%가 늘며 현재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중국인들로 인해 아비규환의 상태를 맞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국인들과는 다르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가격에 따라 20에서 40%가량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규제를 받지만 중국인이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는 마치 날개를 다른 듯 그렇게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최근에는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이 유학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의 8채 아파트를 사들여 시세보다 비싼 월세를 받다가 집값이 오르곤 하자 이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구매자금의 출처를 역학조사한 결과 국내은행에서 60억에 이르는 금액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많은 한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를 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최근 많은 규제로 인해 쉽사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러한 사례에 더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작년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에 달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역시 캐나다 못지않은 적신호가 짙게 드리운 것입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최대 30%까지 중과하는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 중에서 국가 간 상호주의를 유비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중국인들의 행패를 가로막는 법안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당분간은 이렇게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탄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그토록 이민자들에게 관대했던 캐나다인들에게 부동산 집값을 올린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모두가 입을 모아 중국인 때문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너그럽게 받아준 타국의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캐나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보다 엄격하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하루빨리 발의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독한 중국인들의 공세에 통쾌한 반격을 날릴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 농구계에는 전설로 불리우는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을 딴 대회가 열리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농구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이 여성의 이름은 바로 박신자입니다.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부족한 인물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듣고 있는 박신자는 그야말로 한국 농구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박신자는 현역 시절에 한국 여자 농구계의 대모인 윤덕주에서 시작해 박찬숙을 거쳐 정은순으로 이어지는 한국 여자 농구계의 독보적인 센터 계보를 잇는 선수로 칭해질 정도로 대단한 기량을 뽐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항상 한국 농구의 여왕이라 불렸고 이와 같은 수식어에 한치 부끄럼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였죠. 사실 박찬숙은 센터 포지션을 맡던 선수임에도 키가 176cm에 불과했는데요. 일반적인 센터 포지션에 비해 현저히 신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뛰어난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센터로서 완벽에 가까운 기본기를 뽐냈고 리바운드 이후 패스를 통해 팀 전체를 속공으로 이끄는 등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 여자 농구계 최고의 인재라는 극찬을 듣던 고등학교 시절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죠. 어린 시절에서부터 남다른 농구 실력을 보이던 그녀는 그야말로 떡잎부터 다른 씨앗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박신자가 농구선수의 꿈을 키우던 1950년대는 사실 우리나라가 무척이나 고단한 시대를 보내던 때였는데요. 그렇기에 마땅한 농구계의 지원도 그녀를 가르쳐줄 만한 인물도 없었지만 탁월한 재능에 더불어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 있는 열정까지 갖추었던 박신자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중학생이던 그녀의 실력을 보고는 100년에 한 사람 날까 말까한 천재라고 평하기도 했죠. 한국 농구의 원로인 고 이성구 선생은 훗날 중학생이던 그녀를 회상하며 1954년 박신자가 중학생 때 그녀를 처음 봤다. 너무 농구를 잘해서 그냥 반해버렸다. 중학생인 박신자의 플레이는 농구 때문에 세상에 나온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이미 중학교 2학년 시절에 농구 선수로 기용되었고 3학년 재학 시절에는 이미 대표 선수로 뽑혀 홍콩 마닐라에서 전승의 기록을 세우는 등 어린 나이에 벌써
한국 농구 역사에 대단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에 안주하지 않았고 더더욱 훈련에 박차를 가하며 하루가 다르게 기량이 늘어갔기에 숙명여고에 재학하던 당시에는 이미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를 필두로 한 숙명여고팀은 당시에 열렸던 대부분의 대회를 압도적으로 휩쓸곤 했죠. 이토록 뛰어난 농구선수였던 박신자였기에 그녀가 성인이 되던 무렵에는 농구팀들의 박신자 젠탈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녀를 영입하기 위해 한국은행, 상업은행, 농업은행이 치열한 3파전을 벌였고 이는 여자 농구계 스카우트 전쟁의 시초였습니다. 당시 라이벌이었던 한국은행팀에 늘 승기를 내주어야 했던 상업은행은 대여 중에 대여였던 박신자를 잡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그녀는 상업은행 유니폼을 입게 되었죠. 그 해가 1959년 박신자의 나이가 19살에 불과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프로선수가 된 이후 첫 해에는 한국은행의 노련함에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으나 실패를 곧 성공의 어머니로 삼은 그녀는 더욱 고단하게 훈련에 매진했고 이내 숙명여고 전성기를 열며 고교 농구계를 평정한 것에 이어 프로 농구계까지 정복하며 상업은행 전성기를 열어젖혔습니다. 당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농구 실력을 뽐내는 그녀의 모습에 상업은행 여자 농구팀은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농구라는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기에 그녀에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맞수가 없는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기도 했는데요. 무척이나 큰 사명감을 요구하는 타이틀이기에 막중한 부담감을 느낄 법도 하지만 그녀는 타고난 선수였습니다. 1961년 2월 14일에는 일본 농구협회의 초청으로 일본 1류급 여자 실업 농구팀과 경기를 벌이게 됐는데요. 당시는 일제강점기가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으로 전 국민이 일본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갖고 있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을 자신들이 식민 지배했던 나라 정도로 여기며 당연하게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던 시기였는데요. 이처럼 예민한 시기에 박신자는 9전 전승의 기록을 세우며 일본 여자 농구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사실 일본 측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풀죽어 있는 자국민의 기세를 살리기 위해 일본 내 최강이었던 니찌보 히라노 팀의 상대로 한국의 여자 농구팀을 초청했던 것이었는데요. 경기를 마친 뒤에는 일본 선수들이 박신자가 있는 한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없다며 한탄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초전박살을 내버린 것이죠. 한층 더 풀이 죽은 일본 선수들과는 달리 대승을 거둔 우리나라의 선수들은 기쁨에 펄펄 뛰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기쁨은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모든 한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농구단 일행이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선수들은 엄청난 꽃다발 세례와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공항에 모인 군중들은 단 하나의 이름인 박신자를 연달아 외치며 열광했죠. 이미 대단한 업적을 세운 박신자지만 그녀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7년에는 그녀를 주축으로 한 여자농구 대표팀이 체코 세계 여자농구 선수권 대회에 나서게 됐는데요. 1967년은 냉전의 매서움이 전 세계를 감싸고 있던 시기로 공산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이 서로를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던 때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제의 주구로 불리며 더더욱 많은 나라들에게 미운털이 박혔던 시기였죠. 체코 역시 공산권 국가였기에 일본 주재 체코 대사관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비자도 쉽게 내어주지 않는 등 대한민국 여자 농구팀은 참가부터 난항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체코에 도착을 할 수는 있었지만 선수단은 화장실까지 쫓아오는 북한의 협잡군들에 의해 북한 선전물을 받고 홍보 책자를 돌리던 팀 단장이 경기장에서 추방당하는 등 가진 고생을 해야 했죠. 겨우 경기장에 도착한 우리 선수단이 맞붙어야 했던 건 170cm에 달하는 선수도 몇 없는 우리나라의 팀과는 달리 190cm 이상의 장신 선수들이 즐비한 서구권 국가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신체 조건, 훈련 방식, 팀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을 상회하는 팀들을 상대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단은 조건이 아닌 심장으로 농구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누구보다 알고 있었고 경기의 승리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격파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회에 임한 박신자와 우리나라 선수단은 쳐다보기도 버거운 장신의 선수들을 헤집으며 코트를 뛰었고 이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0cm가 넘는 선수가 대부분이었던 동독팀을 꺾었고 일본도, 유고슬라비아도, 이탈리아도 그대로 무너뜨렸고 개최국인 체코마저 우리나라 선수단에 기를 쓰지 못했죠. 아쉽게도 당시의 스포츠 종주국이었던 소련에게는 패배를 하고 말았지만 동방의 작은 국가였던 우리나라 선수단이 차지한 건 대회의 준우승 2위였고 우승팀에서 뽑히는 게 관례였던 대회의 MVP도 바로 박신자 선수였습니다. 나라를 마음에 품고 경기에 임한 그녀들은 그야말로 세계 선수권 대회를 휩쓸어버린 것이죠. 준우승에 그쳤던 아쉬움은 같은 해 도쿄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1960년대 세계 무대에 나서 승승장구하는 박신자 그리고 여자 농구팀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곧 희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해방 그리고 민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난 후 절망에 빠졌던 한국인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박신자 선수와 여자 농구팀은 더 많은 힘을 내 경기에 임했고 그들이 가져온 승리에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67년 11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박신자 여사의 은퇴 경기에는 7천여 명의 농구팬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수의 관중에서는 그녀가 가져다준 희망이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1999년에 이르러 미국에 위치한 여자농구 명예의 전당회관의 초대 현역자 명단에 아시아인 최초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그녀는 은퇴 후에도 농구단 감독, 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한농구협회와 아시아농구연맹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지금까지도 농구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보다 대단한 실력으로 농구로서 나라를 빛낸 전설 박신자 여사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내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국산 치즈가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록 후발 주자로 출발했지만 금세 첨단 공정을 구비하고는 최고 수준 품질의 치즈를 생산하고 있는 임실 치즈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는 1조 원에 달하는 중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등 전 세계의 K치즈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죠.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발효 유제품인 이러한 치즈의 역사는 대부분 서양에서 쓰여졌습니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서부터 고기를 대신한 단백질원으로 치즈를 먹어오며 오랫동안 이를 만들고 가공해왔는데요. 이러한 치즈가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건 1964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6.25전쟁이 남긴 참상을 목격한 뒤 안타까운 마음에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고자 한국으로 파견을 왔던 벨기에 태생의 고 지정환 신부는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주고자 한참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난 후였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심각한 빈곤 속에 살고 있었고 지정환 신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가 부임하고 있던 전북 임실군의 임실성당 주변은 풀밭이 많고 산이 우거진 그야말로 자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환경이었는데요. 이에 지정한 신부는 자연 환경을 이용해 사냥을 길러 그 우유를 생산하는 산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민들에게 사냥을 기르게 해 새로운 경제활동 수단을 제공하고자 했죠.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정한 신부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에서 사냥류는 무척이나 낯선 식품이었고 그로 인해 생산한 사냥류는 대부분 팔리지 않은 채 버려지게 된 것이죠. 이에 다시금 머리를 싸매게 된 지정한 신부는 버려야 하는 사냥류의 처리 방법을 한참 고민하던 중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사냥류로 치즈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이미 치즈를 이용한 산업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기에 비록 사냥류가 인기가 없더라도 그것을 이용해 치즈를 만들어낸다면 대단한 상품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지정한 신부는 적극적으로 치즈 생산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치즈 생산에 대한 아무런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그는 사냥류에 간장이나 누룩을 넣고 잡탕이 된 사냥류를 약탕기에 끓이는 등 온갖 실험과 모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어릴 적부터 치즈를 무척이나 싫어했기에 치즈 숙성의 기본 원리조차 알지 못했고 그렇게 배경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오직 농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던 것이죠. 농번기에는 청년들을 데리고 치즈를 만들다 쓸데없는 일을 한다며 동네 어른들에게 쓴소리를 듣는 것도 일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그럴듯한 치즈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시키고자 하는 생각에 벨기에의 부모님으로부터 2000달러를 받아 허름한 치즈 공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부모님은
치즈를 싫어하는 네가 무슨 치즈를 만든다니 제정신이냐라며 몹시 황당해했다고 하는데요. 지정한 신부는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갖고 동네 청년들과 치즈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치즈 사업은 녹록치 않았는데요. 우선 제조 기술력이 부족해 품질 좋은 치즈가 생산되지 않았고 이에 수요가 없어 수익 역시 거의 전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만의 굳은 의지로 3년 가까이 치즈를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야속하게도 이러한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된 그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심한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었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지정한 신부는 직접 치즈 생산 기술을 배워오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몸소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치즈 산업체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치즈 생산 기술을 배워 한국에 돌아온 그는 결국 농민들과 함께 양질의 치즈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치즈는 미군 부대에서 빼돌려져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전부였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임실의 치즈 공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산 치즈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에서 수제 치즈가 생산되고 있다는 소문은 이내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많은 식당을 비롯한 산업체들은 이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선호텔의 주방장도 한국 최초의 명동 피자 가게도 임실에서 생산된 치즈를 주문하는 등 사업에 기분 좋은 희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실제로 이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도 무척이나 좋았기 때문에 임실 치즈는 점점 유통망을 넓혀갈 수 있었고 그렇게 처음 지정한 신부의 뜻대로 임실 농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치즈 공장의 소유주였던 지정한 신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를 잡자 치즈 공장의 운영권과 소유권을 모두 주민협동조합에 넘겨 마을의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임실 치즈는 이후로도 날이 갈수록 성장해 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해외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개발에 매진했고 또한 국립축산과학원을 중심으로 한 치즈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2011년에는 임실 치즈 연구소를 설립하며 110대가 넘는 첨단 장비도 마련해 보다 질 좋은 치즈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마쳤죠. 연구를 통해 도출한 이론과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경험을 합쳐 정말이지 완벽한 치즈를 생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대로 매우 성공적이었죠. 임실치즈 연구소는 처음 설립된 후 현재까지 190건의 치즈 신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이 중 40여 개는 특허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제품 기술들은 그대로 농가에 전수되어 최고 수준의 치즈를 생산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었죠. 어느새 50년 전통이 쌓인 임실의 치즈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규모의 치즈 산업을 자랑하며 국내 치즈 생산량의 전체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과 기술 역시 선진국에 못지않은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마침내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다른 치즈보다 월등한 고소함과 담백함, 그리고 뛰어난 스트레치성으로 이제는 해외에서도 임실의 치즈를 알아보고 이를 찾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정한 신부의 농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이렇게 임실 농민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죠. 치즈 사업 소유권을 모두 넘긴 지정한 신부는 안타깝게도 1970년대부터 몸의 신경을 조금씩 마비시키는 다발경화증을 앓게 되었는데요. 점차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 가는 탓에 휠체어 신세를 피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고국인 벨기에로 돌아가 휴양 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고로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싶었을 텐데도 그는 1984년 한국에 다시 돌아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인 무지개 가족을 설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장애인이 됐으니 그들의 고통과 재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됐어요 라며 장애인들과 서로 도우며 그렇게 생을 달리하는 날까지 함께 지내다 2019년 4월 13일 87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지정한 신부는 한평생을 먼 타지에서 타인을 위해 스스로를 헌신하며 살아간 것인데 그가 삶의 황혼을 바라보고 있을 무렵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평생 베풀면서 사실 수 있었나요? 라는 한 인터뷰어의 질문에 지정한 신부는 따스한 미소와 함께 전 단지 그들과 함께한 것뿐입니다. 함께 배우고 사랑하면서 무언가 이뤄지는 것이지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삶에 기적같은 영향력을 끼치고도 마지막까지 그는 무척이나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정한 신부의 공로를 인정해 2016년에 그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처음 그는 대한민국과 타인으로 만났지만 이렇게 헤어질 때에는 마음으로 이어진 한민족이 되었습니다. 임실치제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위대한 한국인 고 지정환 신부의 한평생을 바친 노고와 희생을 기리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